in periods of time. So this is a great reason why I've picked 24. My friend.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7년간 단식을 실천해 왔지만 특별히 먹는 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의 냉장고 속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Two. I have a 5-year-old and a 3-year-old. 그가 이렇듯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단식 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남는 영양분이 지방으로 축적되지만 단식을 시작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포도당이 대부분 소진되고 이때부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방이 효과적으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단식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멋진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자신의 몸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단식으로 살이 빠져도 근육 손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You know, it doesn't matter which cultu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I was taking part in a bodybuilding contest. 그는 사람들이 단식을 통해 식생활의 균형과 음식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at was me. The end goal of IF isn't to have everybody strictly fasting, because I hate that word. You know, every couple weeks, I want people to learn it's okay to take a break from eating. They don't have to eat if you're not hungry, but also, even though you're not hungry, if you really wanted a treat, it's okay to have that. It's that control over when you eat and why you eat that allows people to maintain their weight so easily. 그렇다면 이들은 24시간 단식을 통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Time goes by, the more difficult it feels. 주부인 함정덕 교수입니다. 방학 중인 딸의 끼니를 챙기다 보니 매끼니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단식을 하는 날은 이보다 더 큰 고역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녁은 도시락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데요. 맨날 똑같네.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도 딸 때 같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 자체 먹는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 막 그냥 몸에 흡수가 되면 그냥 싹 퍼져가지고 온몸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지만 기껏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도시락만 먹는 게 쉽지는 않죠. 게다가 밥상을 차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가 있다는데요. 맛을 봐야 되니까.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보고 뱉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아깝고 왜냐면 음식 버리면 죄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골고루 맛만 봐요. 조금씩 맛만 보고 조금씩. 밥을 차려야 하는 주부들에게 끼니라는 건 본인의 의지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 듯 보였습니다. 프로젝트가 3주째 접어들 무렵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것입니다. 1년 중 음식이 가장 풍요로운 명절. 단식을 하는 이들에겐 정말 치명적인 날입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인 자리인 만큼 함께 밥을 먹는 건 필수죠. 따라서 설날만큼은 도시락 대신 각자 600칼로리를 계산해 먹기로 했는데요. 푸짐한 차례 음식을 마다하고 떡국 한 그릇으로 식사를 끝내는 안용진 원자. 함정덕 교수는 어떨까요? 일단 떡국 한 그릇을 먹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도 음식을 나르며 계속 뭔가를 먹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먹고 있다니까 잊어버리고 항상 저희 남편도 그렇고 병원에 있으니까 바빠서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처럼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늘상 부엌에서 음식을 만지고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아 그래서 조금 힘들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